2022년 전주 연꽃문화축제 참석하여 주신 제17교구 본말사 스님과 신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라북도 도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관영 도지사님을 대신하여 참석해 주신 조봉업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님과 전주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범기 시장님, 그리고 전라북도 그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선주 전주병 국회의원님, 국주영은 전라북도 의회 의장님과 이기동 전주시 의회 의장님, 손영진 전주시 의회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아울러 남궁선 신도회장님을 비롯한 네 기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행사가 한 2년 멈췄다가 올해 이렇게 다시 행사를 개최하게 돼서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아한 연꽃처럼 우리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에 우뚝 서는 그런 도시로 고을로 발전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기도하면서 시민들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져서 연꽃의 향기처럼 그런 향기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